현재 17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플러프에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이상, 예, 신동일 선수는 더욱더 강한 포스를 내뿜을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신동일 선수는 눈앞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진짜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고 그 선수를 제압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경기 끝날 때까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연승으로 마무리하는 게 신동일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트볼 득실을 쌓아놓는 거는 분명히 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일 선수도 굳이 뭐 우리 다섯 번째 세트까지 가지 말자. 여기서 마무리 진짜 네 번째 다음 경기에서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동일 선수 건너편 하지만 자, 권태훈 선수도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요. 네, 무엇보다 저 최근 5경기 중에서 마지막 경기가 한지원 선수의 연승을 끊었던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권태훈 선수 프로리그를 대표하는 적으로 한다면 한지원과 신노열이잖아요. 네. 네, 양대 산맥이 신노열 마저 꺾어버리고 MVP의 좀 기분 좋은 페이스를 다시 한번 더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 세 번째 경기를 통해서 첫 번째 세트 뺏겼던 승기를 완전히 삼성 갤럭시칸이 가져오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을지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회전방망입니다. 신노현 선수와 권태훈 선수의 경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는 SK텔레콤. 3경기 시작됐고요. 이곳은 메리고라운드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전목마입니다. 신노열 선수와 권태훈 선수 경기 시작됐고요. 자, 이 파란색이 바로 MVP 컬러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권태훈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 이게 권태훈 선수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처음 두 경기를 연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중간에 아주 긴 연패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왔잖아요. 네, 마지막 경기를 연승으로 끝낸다면 권태훈 선수도 다음 시즌 충분히 좀 기대해볼 수 있겠죠. 아마 이 경기도 승자 예측이 거의 7대 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네요. 네. 여튼 뭐 연패를 끊어내는 그런 권태훈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네. 뭐 대군주 방향도 보통 이제 앞마당 쪽으로 대군주를 날리다 보니까 네, 권태훈 선수가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 스코어가 나오는 게요. 만약 이게 2014 시즌에 막 1라운드 1주차 이러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동안 쭉 경기가 펼쳐지면서 현재 이제 팀들의 위치가 있고 승리가 쌓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지금쯤은 좀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때를 마지막이기 때문에 라고 좀 의미를 붙여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마지막이어서 다른 선수들이 어찌됐든 비시즌은 상당히 좀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긴 네. 시간들을 팬들 앞에서 물론 개인 리그가 있지만 개인 리그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선을 뚫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네, 프로리그에서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려면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회를 뭐 누구나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올 연말이나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제 추워질 네.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프로리그 같은 경우는 여름이 추워요. 그러네. 잘 나가는 분들은 여름에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데. 네. 네. 하여튼 이 여름 잔치에 합류할 수 없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마지막에 임팩트 도장을 그냥 꽝 찍고 나가야 돼요. 네. 야구도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을 야구를 하느냐 마느냐. 네. 네. 그 유광 점퍼를 입느냐 마느냐. 네. 여름 스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스타는 여름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네. 그 차이겠죠. 팀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리그는 프로리그밖에 없으니까. 네. 네. 개개인이 잘 나가는 것은 개인 리그에서 물론 좋지만. 팀이 다 같이 막 와 하는 그런 건 좀 덜하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자, 정말 우리 프로리그 2014 시즌도 1월 12월 29일에 아마 시작했죠. 네. 정말 추울 때. 그런데 이제는 정말 더울 때. 근데 그때 정말 점퍼를 입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반팔 입고 오셔서 꾸준히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람됐어요, 아주. 고인께서도 수고하셨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 누구 새로 오나요? 네. 아니, 네. 괜히 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 불 따고 가나 괜히. 자 네. 일단 가스 빨리 채취하면서 바로 네. 네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선택을 먼저 신동현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최적화를 잘 시킨 사여왕 플레이가 나오느냐인데. 네. 이거는 아니죠. 이게 일벌레 권태훈이. 아이고야.
네. 어유 까 이러면서 뭐 한 개 내가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네, 한 개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네.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약간 좀 저그 같은 경우는 부하장에서 집결지가 두 개로 찍히잖아요. 일꾼과 네, 그렇죠. 예, 네. 병력. 병력 완전 다르게 찍히기 때문에 저런 실수는 거의 안 나오는데. 와, 아우 무격다 좀 해봤는데 이거 네. 들어가고요. 여기는 들어가. 와 네. 진짜 그 가스 타이밍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가스를 아이고 이렇구나. 네, 알 수 있죠. 네, 네 그럼 신노열 득점. 네, 아 정훈이 내가 바로 비대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무조건 신노열 선수가 두 번째 부하장을 올려도 무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신노열 선수가 가스 채취를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글링 찍었죠 신노열. 오호 스물. 렛이라는 네. 숫자가 보이네요. 요게 그 회전목마라는 맵이 앞마당 점막을 연결시켜서 심시티를 하려면 시간이 약간 걸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가는 건데 한 6분 10초, 20초가 넘어가면 심시티가 완료가 됩니다. 네. 네. 그 전에 노릴 생각이에요, 신노열. 그리고 바퀴 나오기 전에 들어갈 예, 공산이죠, 지금. 자, 네. 신나서 뛰어갑니다. 자, 심시티 아니 점막이 안 펴져. 점막이 안 펴지죠. 네. 또! 야, 신노열 센스! 아, 열렸어요, 와, 한번 접어서 대박인데 일단 그래도 정을 각도했습니다. 몸으로 막았습니다. 완전 틈이, 틈이 수비 사이를 뚫고. 수비 사이 뚫어주는 공격수들. 네, 아, 골 키퍼가 막았습니다. 골이 계속 터집니다. 실시가 안 됩니다. 바로 된 저글링이에요. 이거 대화가 안 되죠. 정말 판단 진짜 따봉이네요. 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네. 와, 저분이 들어가서 한 번 그 취소시키는 그 움직임, 오. 그 보세요. 네. 그 스텝을 보세요. 그 스텝을. 그 무브먼트를 보세요. 네. 우리의 공격수들이 이랬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네. 자, 역시 좌측, 우측, 중앙공 돌파하고 있는 우리의 공격수. 자, 날려요. 신발 공격수. 못 잡아요. 그렇죠, 못 잡아요. 왜냐면 날개가 안 달렸잖아요. 네. 올인도 네. 아닙니다. 멀티를 했어요, 신노열. 도망가는 거죠. 와 진짜. 와 두 개로. 아유 이게 미워. 네. 네 이러면서 벌써 1벌레 역전했고요. 네 번식기도 일단 찍혔고 무엇보다 트리플이 있는데 권태훈 선수가 저글링을 많이 찍었죠. 이게 다 저글링을 막기 위해서 저글링을 찍은 거지 네. 공격 용도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안 잡히고 있죠? 네. 그리고 1벌레를 찍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퀴도 많이 안 나와서 신노열 선수는 그 위험 요소가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놀이터같이 뛰어다니고 있네요. 네, 이거 내려가서 아, 예, 이거 안 돼요. 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네, 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네. 여차하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노열. 상대방에게도 심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 살아나가는 거. 살아나가는 바퀴 나오는 거 보자마자 네. 살아나가는 거 제일 기분 나쁜 거 이게 제일 기분 나쁘죠. 예. 방금도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갈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상대방 여왕 보이니까 한번 그쪽으로 시선 끌어지고 나서 나가요. 네. 아, 신노열 진짜 일벌레 17기 차이 나죠. 네, 네. 테크의 우위도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차이 나요. 네, 이 저글링이 발업이 되면 몰랐겠지만 발업이 안 돼서 신노열 네. 선수가 저글링을 맞춰서 찍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즉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신노열 선수의 분위기가 좋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네. 네, 약간 권태훈 선수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이제 업그레이드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10분 활용을 하려면 어쨌든 공격은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공격하는 게 상당히 네. 부담입니다. 그렇죠. 업이 막 한 두 단계 앞서가도 먼저 공격을 갔다가 결국 상대방 기지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글링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또 올라갑니다. 바람이 되고 안 되고에 네. 다 깨고 아 근데 진짜 권태훈 선수가 저 저글링을 한 번쯤은 쓰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엔 저글링에 가스 투자를 하는 거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거 한 번 네. 취소를 네. 아.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압박입니다. 야 진짜 무슨 끈끈이를 뿌리든 뭐 뿌려버리고 싶겠네요. 네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상대방이 네. 이미 일꾼이 나보다 많기 때문에 일꾼을 뭐 안 찍고 갑자기 더 바퀴로 올 수도 있는 뭐 이런 선택도 있어서 네. 네, 지금 많이 불안불안할 겁니다. 네, 공일업은 끝났는데 아 이게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자리를 비우면 저글링이 또 다시 한 번 더 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권태훈 선수의 신중한 움직임이 좀 필요로 됩니다. 바닥드릴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글링 돌리면서 예, 바퀴는 더 많이 나와 있고 네. 일벌레는 더 많고 야, 네. 이건... 길 막아야 돼요. 맞아. 야 진짜. 오, 자 병력이 분산되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신노열 선수의 빨간 바퀴가 갑니다. 자 업그레이드로 권태훈이 앞서고 있어요. 두 단계. 네, 네. 앞서고 있긴 하지만. 네 기세로 신노열 선수가 척추 네. 빠질 수 있겠죠. 척추 빠지고. 자 뒷공문이라도 잡아야 그래도,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좀 이득을 봤어요 권태훈이. 권태훈 선수가 네. 이득 봅니다. 네. 네.
네, 뭐 경기를 완전 역전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소소하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권태훈. 그렇습니다. 신도율이 가스 욕심을 약간 내고 있거든요. 뭐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역시나 땅굴 발톱과 잠복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이 주도권을 영원히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양방향 저걸링은 위쪽으로, 바퀴는 아래쪽으로. 진짜 바쁩니다. 부지런하네요. 네. 주도권을 그렇게 확실히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는 뛰어 다녀야 돼요. 그럼요. 네. 잘 뛰잖아요, 뭐. 네.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인구수 대군주도 잘 뚫어놨고, 예, 네. 가스 채취 또한 신호연 선수가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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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여러 가지로 혼자 답을 하네요, 고인께서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혼잣말. 아, 네. 네. 저한테는 이래요. 자취하시니까. 네. 네. 뭐. 자, 이 타이밍을 좀 노려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네. 근데 병력, 일단 이게 부담스러운 게 신노엘 선수 기지란 말이에요. 네. 와. 자, 이것도 어쨌든 소모전을 해줘야 돼요, 양 선수 모두. 네, 그렇죠. 땅굴 발톱 업그레이드 이제 곧 되기 때문에 흔들기 들어갑니다. 네. 네. 자, 들어오는 위치 중요하거든요. 자, 몇 기만 빼서. 신노열은 여기 수비하고 몇 키만 빼서 상대방 기지 안에 침투하면 진짜 완전 아, 예, 머리가 맞습니다. 돌아갑니다. 네. 네, 머리 진짜 돌아버려요. 네, 권태훈 네. 가나요? 네, 저거 그냥 상대방 기지로 올리면 돼요. 그리고 신노열은 여기서 맞고 네, 선수 유닛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여기는 가깝잖아요. 바퀴의 네. 모양이 좀 바뀌었으면 권태훈 선수도 감시군지 몇 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거 시선에서는 걸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뭔가 승부를 걸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아 만만치 않죠, 진영이. 네네네. 여기 이제 눈에 돌았거든요. 근데 이거 휘둘리면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자, 12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예, 빼기 늦은 것 같거든요. 예,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자, 교전이 벌어집니다. 교전 선택하게 되는 권태훈 선수. 잘 둘러쌌어요. 잘 둘러쌌어요. 잘 둘러쌌어요. 잘 둘러쌌습니다. 말씀드리면 잘 둘러쌌어요. 공이 없고 땄어요. 권태훈 공이 없고 땄습니다. 대승 기록 없어요. 대승 기록 없어요. 대승. 자, 오 많아요. 야! 이거는 머리 숫자가 차이가 너무 나서. 네, 정말 판단 좋았습니다. 권태훈 빼면 지는 거였거든요. 네. 이거 이 정도 차이 벌어지면 거의 끝날 수 있거든요. 네, 여기는 막히는데. 네,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일본레가 투입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아픕니다. 와, 진짜 바쁘게. 점유율은 높았지만 득점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제대로입니다. 예. 이게 제대로예요.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골을 넣는 그러니까, 게 중요해요. 네. 바쁘게 움직이면 뭐하냐, 골 넣어야지. 네, 어찌됐든 골만 넣으면 되는 네. 건데요. 네. 골! 와, 신승률이 다니고 게임은 권태훈이 가져갔습니다. 야, 이거 MVP 역전하나요? 2대1로 지금 갈 길 바쁜 삼성그렇지 않은 몰아붙인다고요? 네.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네. 신노열 다스왕 경쟁 영원히 못 갑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네. 김기현 서성민이면 몰라요. 진재! 진재! 권태우 선수가 신도현을 잡아냅니다. 와, 이걸 놓치나요, 신도현 진짜. 신도현 선수 입장에서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력 돌린 건데 네. 권태훈 거기서 그냥 멀티 하나 내주면서 아 살을 내주고 뼈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골을 넣으면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으로 상대 문전 앞으로 세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격투기 보면은 진짜 빠르바르 망해서 막 아웃박스 스타일 빙빙빙 돌면서 잼 막 날리고 막 그러다가 결국 네. 그거는 하이킥 한 방에 쓰러져버렸어요. 네. 요건 신도현 선수가 너무 잘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자 자원 투자를 다른 데 많이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교전이 일어났을 때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좀 큰데 그 정도로 권태훈 선수의 마지막 결단력이 빛났던 거죠. 네. 야, 이거 근데요. 이 한 경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 만약에 커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삼성 입장에서 3대0으로 끝냈어야 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기대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건 이렇게 지는 되면은 지는 것도 모자라서? 네. 애결도 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성민이니까. 네, 서성민 선수고 서성민이 7대0 안 나와요. 그리고 김기현 선수가 포스전에서의 좀 약한 면모를 프로리그 내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예. 네. 이거 진짜 이렇게 3대1로 끝날 수도 있을까? 삼성 대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무지막지하게 재밌어지는 게 그래요. 가정의 경우였습니다. 삼성 갤럭시칸이 만약에 3대1로 져버리면은 세트벨드 7 2가 되면서 삼성 갤럭시칸 KT 롤스터 진웨어 그리믹스가 셋이 정말 난리 그러면 난리 부르스를 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세트벨드 7 하나 차이로 3승 3패가 똑같아지면서 세트벨드 7 1 2 2 이렇게 됩니다. 뒤죽박죽 되는 거죠.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키고 막 비빔밥 볶음밥 되는 거예요. 그냥 다 CJ나 SK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삼성이 오늘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결승 직행 못합니다. 결승을 직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트 득실을 좀 많이 앞선 상태에서 삼성이 다 이기고 SK가 CJ를 잡고 삼성이 SK를 잡으면 5승 2패가 세 팀이 되거든요. 네. 그럼 득실에서 삼성이 앞서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이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 그러니까 이게 CJ 이게 신동현 선수가 이 경기 잡았어야 됐어요. 이거 진짜 큰 경기를 정말 중요한 시기에 신동현 선수가 패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